미국과 일본의 금리가 서로 다른 논리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에 대한 공포, 말 그대로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한 그런 시대다. 이런 게 올 연말까지 계속 이어진다면 경기 침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사실은 경제 지표만 보면 지금 일본이 금리를 올릴 때가 아닌데 조금 성급하진 않았나 또는 실수가 아닌가. 결국에는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을 했기 때문에 세대 간의 격차가 굉장히 벌어질 수 있다. 이자 수입이 늘어나는 사람과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사람이 다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두 달 전만 해도 다른 여타 국가들이 경기가 요동칠 때도 미국만은 탄탄하게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 당시 이제 IMF가 추계를 했는데 2029년까지 G7 선진국 중에서 2%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밖에 없다. 그런데 불과 몇 주 사이에 전 세계 경기 침체 공포가 들이운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관찰했던 탄탄했던 미국 경제의 성장이 신기루였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돌이켜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미국 재무부가 국채 발행하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거든요.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경기를 억지로 부양시켰던, 그래서 이제 물가가 8%, 9% 수준까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FRB 연준이 금리를 5.5%까지 급격하게 끌어올리면서 물가에 브레이크를 걸려고 했었죠. 보통 이렇게 연준이 물가를 끌어올리면 유동성이 줄어들고 사실 이제 돈줄이 말라야 되는데 미국은 그렇게 돈줄이 말랐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본이 있었기 때문이죠. 안녕하십니까. 한국에 대해서 일본 경제를 가리키고 또 연구하고 있는 이창민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가 금융 긴축을 실시할 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던 게 일본이고, 결국에는 금리가 낮은 일본에서 엔화를 빌려서 전 세계에 투자를 하는 소위 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특히 금리가 높은 미국의 뭐 채권이라든지 미국 주식을 사는 곳에도 많이 쓰였고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미국의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방아쇠가 당겨진 게 일본의 금리 인상입니다. 해외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면 환차손을 입거든요. 그러니까 환차손을 입기 전에, 엔화가 더 강세로 돌아서기 전에 빨리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이 엔화 자금이 일본으로 회수가 되면 전 세계 투자가 돼 있던 엔화 자금이 빠지면서 주식 채권 시장이 요동을 칠 것이고 자산 가격이 폭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커지면서 8월 5일에 아시아 증시를 비롯해서 전 세계 증시가 대폭락을 경험을 한 겁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방에 가스가 조금씩 차고 있는데 여기에 불꽃 하나만, 작은 불꽃 하나만 던져지면 펑 하고 터질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태가 됐다고 이제 봐야 되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AI 거품론이라고 해서 천문학적인 투자에 비해서 수익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죠. これまでの0から0.1% 程度から 0.25% 정도에도 변경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다 금리를 내리고 싶어하는 상황에서 일본은 사실 조금 빠르게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일본은 BOJ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이걸 경제적인 논리로만 생각해보면 조금 성급하진 않았나 또는 실수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저 때문에 수입 물가가 상승해서 고물가의 고통을 국민들이 겪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였는데, 반대로 금리를 올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국가 부채 엄청나죠. 그보다 이제 심각할 수 있는 게 가계 부채하고 기업 부채입니다. 가계 부채가 늘어나면은 소비 위축이 될 것이고요. 기업 부채가 늘어나면 투자가 위축이 될 것이니까 소비도 줄어들고 투자도 줄어들면 당연히 일본이 경기 침체로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30년에서 회복해서 겨우 이제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왔다 그랬는데 금리를 올려서 모든 게 도로아미타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금리를 올리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수치를 봐도 금리를 올리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 경제 성장률을 보면요, 2023년 2분기 1%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3분기에는 마이너스 0.9%로 역성장했거든요. 4분기에는 다시 0%로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2024년 1분기에는 다시 마이너스 0.5%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더블 딥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더블 딥에 빠진 경제는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GDP 갭이라고 있는데 이 GDP 갭도 마이너스입니다. GDP 갭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수요가 부족하다는 거니까 사실은 경제 지표만 보면 지금 일본 경기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때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에다 총재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 생각을 해보면 경제 외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그중 한 가지는 정치적인 압력.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시다 총재의 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낮죠. 작년 말 올해 초에 일본 정치권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정치자금 스캔들이 터졌거든요. 그러면서 지지율이 거의 10%대 정도로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기시다 총리가 초강수를 뒀는데 그게 뭐냐면 파벌을 해체했습니다. 일본의 자민당은 파벌 정치거든요. 주요 한 6개의 파벌이 있습니다. 그중에 기시다 총리는 규모로 네 번째 파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규모가 큰 다른 파벌하고 연합하는 게 중요한데 키시다 총리가 파벌 해체를 선언함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이제 정치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굉장히 초강수를 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답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이제 9월 달에 총재 선거가 있습니다. 이걸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 경제 지표가 개선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본은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그 요구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일본은행이 정치적 압력을 받았나 안 받았나를 보면 일본은행의 우에다 총재의 발언 내용이 미묘하게 바뀌거든요. 4월 26일 날 금리정책결정회의를 하고 나서 그때 기자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렇게 슈퍼엔저가 지속되면 수입물가가 폭등해서 서민들이 물가 때문에 엄청나게 생활이 힘든데 금리를 좀 올려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우에다 총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엔저하고 물가 상승은 큰 관련은 없어 보인다. 물가 상승률이 ここまでの 円安が 今のところ 大きな 영향을 与えているということではないという 판단. 올리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걸 시장에서는 엔저를 용인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엄청나게 엔저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4월 29일 날 달러당 160엔까지 돌파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우에다 총재가 실언을 한 셈이죠. 그런데 한 일주일 있다가 5월 8일에 키시다 총리랑 우에다 총재가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 우에다 총재에게 기자회견을 했는데 앞으로 엔저를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다. 그 속뜻을 해석해보면 엔저 때문에 물가 상승이 있기 때문에 뭐 금리를 올려서 이 엔저를 잡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의사표현을 한 셈이죠. 결국에는 뭐 이런 정치적인 압력도 작용을 하고 더 이상 슈퍼 엔저 상황을 내버려 둘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금리를 올리는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나 일본 은행이 실수를 전전을 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일본 은행이 제어를 좀 해줬어야 되는 게 정부의 요구를 다 받아들이고 추가적으로 더 긴축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게 트리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일본의 금리 인상이 엔캐리 트레이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추세적으로 앞으로 엔고 추세로 전환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미일 간의 금리차를 배경으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미일 간의 금리차가 축소되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청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문제는 이 청산의 속도입니다. 그동안의 이제 역사를 보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급격하게 청산될 때도 있었고 완만하게 청산될 때도 있었거든요. 급격하게 청산됐을 때가 언제냐면 IT 버블이 붕괴했을 때, 그러니까 98년에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에도 그랬고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2020년에도 급격하게 청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을 이용해서 여러 나라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98년에는 전 세계 증시도 폭락을 했지만 한국 증시가 뭐 40% 넘게 폭락을 했었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한국 증시가 무려 56% 넘게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속도가 문제인데 이 전문가들 예상에 따르면 이번에는 그렇게 급진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예상한 근거가 달러당 엔 환율이 한 140엔대 후반에서 150엔대 정도를 유지할 경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8월 5일에 달러당 140엔대 초반까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엔의 가치가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8월 6일 날은 146엔 정도로 다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엔의 가치가 140엔대 초반이나 130엔대 또는 그 이상으로 급진적으로 엔의 가치가 급등하게 된다면 아마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차손을 입기 전에 빨리 일본으로 돌아가야 되니까요. 반면에
140엔대 후반이나 150엔대 정도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유지가 되는 경우라면 완만하게 청산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도 전 세계의 투자자들과 전문가들이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는데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 만약에 불행하게도 엔고가 급격하게 진행이 돼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게 된다면 한국 증시도 폭락하고 전 세계에 굉장히 큰 경기 침체가 찾아올 수 있다. 투자 심리라는 게 실질적으로 수치가 좋고 나쁜 걸 떠나서 경기 침체로 갈 것이냐 아니냐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거든요. 경기 침체가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순식간에 공황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역대급으로 급락하고 역대급으로 급등한 사실은 이전보다도 훨씬 그 변동성이 커졌다는 거고 이렇게 변동성이 커졌다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이 불확실성 속에서 불안한 상태에서 지금 대혼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악재 하나만 터져도 금방 이것이 경기 침체로 가는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불안한 지금 시기이다. 일본의 엔저가 사실 수출 대기업에는 호재였지만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이 소비자와 내수 기반 중소기업에 부담을 줬다고 하셨잖아요. 이번 금리 인상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시나요? 단기적인 변화하고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변화 이렇게 나눠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단기적인 변화는 엔의 가치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7월 달 들어서 일본 외환당국이 한 5.5조 엔 정도를 투입해서 엔저 방어를 했기 때문에 160엔대에서 조금씩 엔고가 진행은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50엔대 초반, 152엔 3엔 정도까지 엔고가 진행이 됐는데 7월 31일 날 금리 인상을 발표하고 나서 급격하게 엔고 속도에 이제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7월 30일 날에 한 152엔 했는데 8월 5일에는 142엔, 141엔 정도까지 급격하게 엔고가 진행이 됐고요. 유로나 파운드처럼 다른 기축통화에 대해서도 엔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했는데 유로 같은 경우 165엔에서 155엔으로 파운드 같은 경우도 195엔에서 182엔 정도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리 인상을 결정하고 나서 8월부터 당장 일본에 있는 시중은행의 예금금리가 5배 올랐습니다. 5배 올랐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이 시중은행들의 발표에 따르면은 100만 엔 정도 예금을 해놓으면은 한 800엔 정도 이자 수입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근데 이 예금 이자가 늘어난 것보다 일본 가계가 더 신경 쓰는 거는 이 주택담보대출에서 대출 이자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년에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이자 부담이 늘어난 거죠. 실질 소득이 늘어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이건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이 금리 인상이 어떤 효과를 불러올 것이냐를 예측해보면 세대 간의 격차가 굉장히 벌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가계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2,199조엔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천문학적인 규모인데 이 중에서 현금하고 예금이 절반 정도 됩니다. 1,118조엔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예금이 많기 때문에 이자 부담도 늘어나겠지만 이자 수입도 늘어나서 이 두 개가 상쇄될 거다. 똔똔이 될 거다. 문제는 이자 수입이 늘어나는 사람과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사람이 다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교양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일본에서 이 엄청난 규모의 가계 금융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70대 이상의 고령층입니다. 일본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세대 간 격차. 일본의 니게키레타 뭐 고레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치고 빠지는데 성공한 고령층인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절 다 보내고 고도 성장기 버블기에 온갖 좋은 시절에 좋은 거 먹고 풍족하게 쓰고 연금도 풍부하고 현금성 그 금융자산도 풍부히 가지고 있는 70대 이상의 고령자 세대에 비해서 지금 젊은 층은 돈 벌기도 어려운데 금융자산도 없죠. 미래가 그렇게 밝지만도 않고 굉장히 암울하죠. 그래서 세대 간의 어떤 갈등 구조가 있고요. 반면에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은 3, 40대 현역 세대죠. 그렇다 보니까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70대는 연간 13만 원 정도 이자 수입이 발생하는 반면에 30대는 이자 부담이 85만 원이나 늘어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세대 간의 이런 격차가 발생을 할 수 있고 결국에는 이런 세대 격차는 소비 위축을 가져와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령층은 원래부터 소비 성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30, 40대에 비해서는 그 소비액이 많지도 않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자 수입이 추가로 발생하면 보통 저축이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크죠. 반면에 이 30, 40대는 한참 돈을 써야 되는데 이자 부담액이 늘어나면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까 결국에는 이게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일본은 경기 침체의 국면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위기 상황도 커졌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한두 달 전에 비하면은 지금 일본이 훨씬 위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지표가 한 번에 같이 나오는데 6월달 실질 임금이 27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일본의 그 임금 인상이 지금 이제 반영이 돼서 물가 상승률보다 임금 인상률이 이제 높아졌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인데 이렇게 일본의 주가가 하루아침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고 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는 거는 그만큼 일본의 주식시장이나 여러 가지 채권시장도 그렇고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이라는 거죠. 탄탄하지 못하다는 거죠. 언제든지 썰물처럼 자금이 빠져나올 수 있고 또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에는 일본의 경기 회복에 발목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예전처럼 또 엔화가 안전자산이 돼서 슈퍼 엔고 상황으로 또 전환이 돼서 경기 회복의 속도가 다시 또 늦어져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때는 달러당 70엔대까지 엔의 가치가 폭등을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도 지금 없지 않아 있다. 그런 것들을 일본 경제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죠. 지금 상황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경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전혀 예측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얼마 전에 하마스 지도자인 하니예가 암살당했잖아요. 아마 올해가 가기 전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예상을 하는 사람들 많고요. 전쟁이 막상 발생하게 되면 유가가 요동칠 것이고 그러면 글로벌 경기 침체가 골이 더 깊어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요.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세계 경제가 혼란스러울 때 방향타를 쥐고 있는 게 미국인데 미국 역시 지금 시계제로인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11월에 대선이 있잖아요. 트럼프가 피격을 당했을 때만 해도 이번 선거 끝났다. 다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리스 후보로 바뀌고 나서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지금은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 상황, 세계 경제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후보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도 영향을 미치지만 어떤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의 방향성 자체도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한 그런 시대다. 이런 게 올 연말까지 계속 이어진다면 경기 침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크다. 다만 예전에는 미국의 금리에 따라서 이제 다른 나라들도 얼추 비슷하게 움직이고 이랬는데 일단 미국과 일본의 금리가 서로 다른 논리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또 미국과 한국의 금리 방향성도 이제 서로 다른 논리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지만 우리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고 해서 당장 금리를 인하하는 것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추세인데요.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의 금리의 결정 방향은 각 국내 경제 사정에 따라서 각기 다른 논리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졌다. 오늘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다이어트도?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대신에 키토식을 해보세요. 예, 딱 조언. 스브스 프리미엄 지금 다운로드 하세요.